농협이 지난 2년 반 동안 최고 연 6%대 금리의 장기 적금을 5만 자 가까이 판매했으나 적지 않은 고객이 고시금리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. 전날 이데일리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는 2020년 8월 자유적립 적금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판매했습니다.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상품은 1에서 36개월 차 납입액엔 고시 이율을 적용하고 37개월 차부터 최대 60개월 차 납입액엔 변동된 이율을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.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 8,620자에 달합니다. 문제는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해 4에서 5년 차 때 적용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